네, 한 주간의 외교 통일,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이슈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예, 지금 이게 말이 나가는 거야? 아, 그건 나갔어요? 안 나갔을 안 거예요. 나갔죠? 그렇지만 예. 화면은 나갔습니다. 화면은 괜찮아요. 예. 아마 오디오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예.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창수 원장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빨간 거 뭐예요? 아, 이거 또저 마시라고, 아니, 마시는 게 아니구나. 이거 저 먹으라고 갖다 준 건가요? 뭔가 했네요. 예. 마카산삼. 또 지금 모델로서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희 팥짱 서포터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찬 겨울에. 요새 참그 기온만큼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국내적으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또 저희 팥짱을 지원해 주시는 풍무양꼬치 그리고 또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이런 힘으로 저희가 이렇게 팥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날씨가 추울 때일수록 저런 보양식을 좀 드시고 힘을 내시고 또 마카산삼 드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드세요. 지난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지난 맞아요. 겨울이 아니라 지난주 지난주 추웠죠. 한파. 예, 예. 오늘 아침에 걸어오는데 훨씬 많이 풀렸더라고요. 걸어올 만해요, 그렇군요. 오늘을 아침엔 좀 걸어올 만하고. 아침에는요. 예. 지난주 이번 주 해가지고 동파 돼가지고 뭐 아파트 옥상에서 물 떨어지는 집도 많고 오늘 보니까 영등포의 한 아파트에서는 50대 한 분이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도 발생하고요. 뭐 온갖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많이 기다리셨죠? 안녕하세요. 감기 어떠세요? 아유, 이번에 엄청 이상한 것 같아. 5월도 다들 다시 재발해가지고 일주일이 넘었네요. 그래, 그래요. 지난주 방송할 때도 이은 교수님 감기 걸리셨잖아요. 저도 아유. 그때 목감기 초기였는데 저는 나았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 같아. 뭐 연령 차이입니까?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연모 같아. 여기 연모. 힘들어. 예, 교수님 마카산삼 드시고 힘내세요. 예, 아 정말 그 추울 때 서로 따뜻한 위로가 돼야 되는데 한반도도 지금 굉장히 정세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주 사실 지금 근한 달째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오시자마자 인터넷 뉴스로 뭘 하나 보셨다면서요? 아, 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일본의 교도통신의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이 일주일 안에 동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데요. 동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일주일 안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도통신 뉴스를 가지고 연합뉴스 특파원이 미국 국방부에 문의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어쨌든 북한이 상황을 긴장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일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북한은 미사일은 아니고 위성 발사라고 하겠죠. 미사일이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으니까 위성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1월 6일 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지금 목적하는 것이 뭔가, 북한이 노리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 보유국과 지위를 갖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이핵 보유국과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일종의 핵의 3종 세트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의 3종 세트라는 것은 보통 이제 중국 사람들은 양탄 일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탄 일성이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두 개의 탄, 그러니까 수소탄과 원자탄, 두 개의 탄과 일성, 하나의 위성. 그래서 양탄 일성을 갖는 것이 일종의 이제 핵의 핵무기를 가지는 삼위일체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사일 개발이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이니까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고 위성 개발을 하겠죠. 하지만 인공위성과 미사일의 기술적인
이게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곧 미사일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아하. 그러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다고 앞에 단서를 붙임으로써 네. 위성 발사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위성 발사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유엔 네. 안보리 제재,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라고 해가지고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한 걸 가지고 제재 국면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북한이 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게 된다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다시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그 제재에 대해서 네. 우리는 굴하지 않고 계속 자신들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네. 뭐 노력을 하겠다. 뭐 우리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북한이 도발을 한다. 네. 뭐 이런 양상이 또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끝모를 그런 상황으로 지금 긴장과 위기가 계속 조정되어 나가는 거다가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북한이 교도통신의 보도대로 일주일 안에 장거리 위성을 발사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지는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네.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다 하더라도 네. 그 위성 자체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돼가지고 다시 그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대륙간 날아가긴 탄도... 하지만 그게 다시 들어오는 거는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위성 발사 자체가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발사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제재를 할 것이고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함으로써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교도통신이 말한 게 실제로 그 앞으로 이제 한미 양국에서 그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인데 동부 지역 쪽에 있습니다. 함경북도 쪽에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한 정보 활동을 더 강화하겠죠. 그래서 결과가 조금 있으면 또 뭐 조금 더 그 추측 또는 판단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조금 더 보도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일단 그 소스가 네. 일본의 정보통이라 돼 있기에 네. 일본이 독자적으로 그런 정보 기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일까? 네. 면 미국 걸 받았을까? 아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차에 우리 김창수 원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결국 모든 미사일은 두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발리스틱 탄도, 하나는 크루즈. 네. 예, 땅에 붙어서 날아가는 거. 네. 두 가지인데, 유사한 어떤 그 기술 기반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양자는 뭐, 같이 간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지금, 북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할 때, 이제 북핵 문제와 북미사일 문제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들린 소식도 이제 앞은 수폭. 수폭 실험, 물론 네. 어떤 미니어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네. 어떤 미니어처 형태의 수폭 실험 플러스 이제 미사일, 왜 수폭을 터뜨린 다음에 날려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히 같이 가는 거죠. 이건 한 세트다. 예, 그러니까 유엔과 예. 실험을 하면 뭐합니까? 이게 날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폭, 이 과거에 원폭 실험도 그랬던 것처럼. 네네. 맨 이제 그걸 날려보낼 네. 날려보낼 미사일 이게 결국 핵 단두였지 않습니까? 수폭이라고 하는 게 네네. 단두인데 이걸 단두에 실어서 보낼 몸통 미사일 네. 그다음에 그걸 발사할 수 있는 그 발사대 뭐 이런 종합적인 이 기술이 네. 융합되어야지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무기화 네. 무기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수폭 실험 당시에도 이걸 가지고 날려보낼 그 미사일 실험은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네. 어느 정도 예견된 거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정황적인 설득력은 있겠구나 하는 걸 판단을 했어요. 네. 정황적. 그런데 이게 정확히 그 자리인지 언제인지 그거는 수가 없는. 네. 아무튼 그렇지만 요 소식은 일본을 특히 네. 많이 자극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일본 소식통을 통해서
먼저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쏘면 뭐 동경은 당연히 6.25 사정거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서로가 그렇겠죠. 예. 일본을 먼저 장악하는 그래 본다면은 일본의 정보 사이어티 커뮤니티에서는 당연히 이걸 먼저 터뜨려서 또 국내용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죠. 반응이 어떤지. 일본의 국내 정치용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그다음에 우리 당연히 서울로 들어올 거고 그 소식이. 네. 한미일 공조를 더욱더 낮이는 그런 효과를 의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한 가지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교토통신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요. 북한의 동창리 발사대는 함경북도 쪽에 있습니다. 근데 동창리 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 98년도에 최초에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은 그것 역시 인공위성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동창리에서 발사를 했고, 최근에는 2012년에 북한이 강성대국을 이야기하면서 2012년 4월 12일 날 이제 김일성 100주년에 맞춰가지고 그때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 그때 김정은 체제가 등장해가지고 외신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걸 공개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실패를 해버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동창리가 아니에요. 아, 함경북도의 서해 발사장이거든요. 서해 발사장.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북한이 실패한 이후에 실패 사실을 공개한 다음에 2012년 12월 12일 날 다시 발사를 해가지고 북한은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서해 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창리 발사장은 함경북도에 있는 거고 서해 발사장은 평안북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서해 발사장이 이제 함경북도보다 훨씬 더 일종의 시설을 업그레이드한 곳입니다. 아. 그럼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동창리 동해 쪽에 있는 곳은 유성 발사가 태평양 쪽으로 날아갑니다. 아, 궤도를 방향이 그렇다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북한이 98년도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통 대포동 1호라고 하는데요. 그 발사했을 때 일본의 영공을 통과해 가지고 일본이 이제 발칵 뒤집어졌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서해 발사장은 극궤도를 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극궤도. 발사하면 남극하고 북극으로 해 가지고 극궤도를 돌기 때문에 네. 일본의 그 영공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아. 다른 나라의 영공을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대기권으로 날아갈 수 있는 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동창리가 아니라 서해 발사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시설이고 최근에는 거기서 발사를 했는데 네. 이번에 교토통신 기사를 보니까 네, 이제 동창리. 예, 동해 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동해에서 발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동해 쪽에서 발사를 하려고 한다면은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로켓보다는 뭔가 좀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불확실한 것입니다. 네, 아직 근데 확인이 안 되고 이 있죠. 선생님 말씀대로 네. 만약에 북한이 실제로 동창리 동해에서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은 네. 일본을 굉장히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일본 영공과 또는 일본 영해 네. 쪽으로 이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을 자극하게, 일본 사람들이 또좀 약간 호들갑스러운 면이 있기 네. 때문에 이 문제를 자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속화하는데 상당히 크게 쟁점화하고 활용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 이것은 더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속보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걸 또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일주일 안에 실험을 한다고 발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이기 때문에 정확히 다음 주 목요일이 될것 같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이걸 또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1월 6일이죠. 북한이 4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다음에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엔 안보리도 나서고 한국 정부, 미국 정부, 일본 정부 다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에 처음으로 G2, 미국과 중국의 양국 외교 장관이 만나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북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올렸는데 결국 빈손으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5시간 정도 만났는데 결론이 안 났다는 겁니다. 교수님, 이 회담 결과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도 지난 시간에 이미 다루었던 네. 땅에서 저도 말씀드리기를 이거 안 된다. 잘안될 것이다. 예, 당연히 잘안될 수밖에 없는. 왜냐니까 네. 형용 모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예를 들어 동그라미가 네모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문장은 성립되지만 그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형용 모순이라고 표현하는데 논리학에서 네. 그처럼 아니 칼을 품고 미국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라는 칼을 품고 중국을 만나서 협력을 해라. 특히 네. 중국 입장에서 본다 북한이라고 하는 게 얄밉긴 하지만 네. 순방치한, 흔히 말하는 순방치한의 관계 아닙니까? 네. 일종의 입술 역할을 해주는 자기들한테는 네. 뒷덜미를 맡고 있는 목도리 역할을 해주는 게 북한인데, 네. 그걔 목도리를 풀으라고 쟤들을 협박을 하고 칼을 들이댄다고 충분히 틀어야 될 네.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래 본다면은 만일 그게 관철이 되려면 미국이 네. 중국이 받을 수밖에 없는 카드를 쥐고 아하. 만났어야 되는데 카드가 없고 무슨 카드가 있어? 예를 들어 가장 강력한 카드는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인데 만일 너희들이 중국 북한에 대한 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경제 제재하겠다라고 미국이 나온다면은 네. 혹시 중국이 움직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경제 제재한다?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아예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단적인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네. 아이폰 한대 팔아가지고 100달러 이익이 남지 않습니까? 그 예컨대. 중에 예컨대 그 중에 이제 양국의 무역 관계를 말씀드려 경제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100달러 중에 한 48달러는 미국으로 가요. 애플 스토어. 애플사가 만든 저기 폰이니까 아이폰 같은 게왜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한 34달러 정도가 그 각종 특허라든가 관련된 핵심 부품 이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일본 나머지 13달러가 우리한테 와요. 삼성으로 뭔가 한 5달러 정도의 부가가치가 중국에 떨어질 뿐이에요. 그래 본다면 아이폰 한 대를 무역을 통해서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의 가장 큰 50%는 미국이 먹어요. 미국이. 그 다음에 일본이 먹고, 그 다음에 한국이 먹는데, 무슨 수로 미국이 중국을 무역 제재하겠습니까? 방법은 없어요, 현재. 적어도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특히, 미국 같은 게 TPP를 통해가지고, 그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일 군사동맹, TPP,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중국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조건에서 가서, 우리 손잡자,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거는 별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가서 뭐 중국을 뭐 어떻게 우리가 압박해서 될 거다, 우선 우리 국내용 보도가 더 한심한 거죠. 우리 현 정부에. 이게 중국을 뭐 사드로 압박하면 이게 될 거라고요? 아니, 오히려 자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발끈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좀 이따 다시 우리 국내 이야기 다시 하겠지만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김창수 원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은 교수님이 미중 무역 관계에서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는가, 좀 평소에 참 궁금했는데, 좋은 말씀 너무 해주셨습니다. 명쾌하게, 간명하게 정리가 예, 됐죠. 저도 그래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 미중 관계, 그 중국이 결코 북한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재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역사적 연유를 조금 말씀드려보겠어요. 원래 이제 그 순방치한이라는 게 아직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혜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요. 그는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중국이 참전한 이유, 모택동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다. 그러니까 북한이 입술로서 어떤 중국이 이가 시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너무 뭐 오래된 이야기도 아닌데 자꾸 잊어먹고 있어요.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2002년도에 후진타오 체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전부 다 후진타오는 이른바 4세대 기술 엘리트 출신이기 때문에 전통적 혈맹 관계인 북중 관계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북중 관계 달라질 것이다. 물론 뭐 그렇게 분석은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진타오 등장하고 나서 과거처럼 북중 혈맹 관계라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2006년도에 북한이 2006년 7월 달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제재를 하니까 10월 달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핵실험에 대해서 이제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했습니다. 근데 유엔 제재를 하면 아시다시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최초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에 2006년도에 최초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제재가 됐어요. 그런데 2007년 1월 달에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물밑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 2월 달에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이른바 213 합의라는 것을 합니다. 213 합의라는 것은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불능화시키고 폐기시킨다. 이 3단계에 걸쳐서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합의한 것입니다. 그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을 했는데 그 제재 결의안이 마르기도 전에 2007년 1월 달에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물밑 접촉을 해서 2007년 2월 달에 6자회담에서 213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북한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제재에 동참했다가 결의안에 동참했다가 결국은 미국이 딴짓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후진타오 체제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자신의 국가이익이 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참여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한국으로 친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 미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외사영도 소송과 그런 이제 후진타오가 이제 그런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그 회의에서 북한이 중국에게 전략적 자산이냐, 전략적 부담이냐 두 가지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북한이 아무리 사고를 치더라도 북한은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 발전 과정을 놓고 볼때 전략적 자산이다. 그러니까 전략적 부담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건 여전히 지금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전략적 부담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인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시진핑 체제가 등장했을 때 2012년도에 시진핑이 등장하니까 북한이 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2013년도에 시진핑이 그 국가 주석에 취임하니까 북한이 또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골치 아픈 거죠, 북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략적 자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요. 작년 12월 28일 날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한일. 한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한일 간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서 미국이 배후에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한미일 삼각관계를 강화하는 것이고 그는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바로 다음에 1월 6일 날 북한이 소프트한 실험을 하는 거 그거는 바로 중국을 제재하자는 한미일 삼각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제재하자 그러는데 중국이 바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은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 이후에 한미일의 움직임은 한미일 삼각관계를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중국은 당연히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패를 뻔히 보여주면서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이라 하면은 중국은 결코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도 있는 것이고 현재의 수가 너무나 뻔한 건데 이 뻔한 수를 들이밀면서 중국한테 제재에 동참을 한다면은 결코 중국은 제재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교가 이렇게 뻔한 수를 지금 두고 있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김창수 원장님 분석해 주신 대로 역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뭐 비단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지만
그 과정을 쭉 흘러온 내용을 보면 결국 이게 중국이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삼으면서 한미일 중 이런 그 사각구도로 만들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너무나 자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만나서 중국을 설득하겠다라고 나서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배경은 또 뭘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미국은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미국에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죠.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안 되는 거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걔들 바보 안 해, 절대. 중국 바보 아니야. 미국도 바보 아니고. 미국도 바보 아니고, 우리만 바본가? 그 사령은 다빈, 저도 왜 이렇게 판단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지금 선거철이에요. 선거철이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국면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공화당으로부터 공격해서 어떤 민주당 후보를 방어하고 동시에 오바마 정권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본다면은 오바마 외교의 치명적인 맹점이 바로 4차 핵실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발음 이란에서 성공을 했네요. 꽤 성공을 재미를 봤을 포인트를 올렸는데, 좀 올리고 있는데 바로 뒤통수를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공격 포인트죠. 걱정은. 그러면은 이 미국 국무성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중국하고 만나서 최선을 다했다. 결국 중국 애들이 얘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서 저 말썽꾸러기 북한을 우리가 어쩌지 있는 거다라고 하는 대내 정치적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전 과정에서 이제 언론, 미국 언론이 떠들어낼 거 아니면 중국이 안, 왜안 하는 이유 뭐 분석하고 배경 백그라운드 온통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겠죠. 그런 분위기를 중국 때문에 못하는 것이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일종의 본다면은 메시지 관리하러 북경에 간 겁니다. 가서 뻔히 안될 협상을 뭐 5시간, 한 50시간 해도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50시간을 해도, 500시간을 해도 똑같을 거다. 이거는 될수 없는 겁니다. 뻔한, 풀리지 않는 뻔한 방정식을 들고 가서 풀자고 이야기해서 당연히 못 풀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 중국 때문이다, 이거는. 중국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전통적 우방, 일본. 야, 일본 있지 않냐? 하는 삼각군사동맹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오바마 정부는 이란에서의 취적을 한껏 자랑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가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북경 회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나올 거 없는 회담이었고, 결국 아무것도 안 나왔고, 그리고 안 나온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나리오고, 단지 우리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뭐 사드 이야기했다가 또 내렸다가, 그 다음에 또뭐 갈팡 질팡 오자 이야기했다가 또 접었다가,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개념이. 없는 상황이다. 교수님 너무 명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따져보면 세계의 많은 언론인들이 뭐 밤새 기사 쓰고 분석하고 중국은 왜 그럴까, 미국은 왜 그럴까, 일본은 어떻게 할까, 한국 정부는 뭘까, 북한은 다 분석을 하지만 다 따져보면 결국에는 자국 정치용으로 예, 그런 겁니다. 동의합니다. 사실상 미국 대선이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초반 승기를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공화당이 공격해 올 것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서 메시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존 케리가 북경까지 갔던 거다. 그것 말고는 미 대선을 위한 어젠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미 대선 아젠다 관리용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이 방, 그 우리가 수탄 실험하는 날 다음 날 바로 방송을 했었나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의 외교가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바로 곧바로 중국으로 외교부 장관이 가가지고 한중 사이에서 공동의 보조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이제 방황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존 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는 게 지금 중동 문제도 복잡하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간것 자체도 심상치 않은 거고, 가서
5시간이나 또 협상을 했다. 네. 이것도 심상치 않은 겁니다.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면은 만약에 뭐 그냥 일상적으로 한다면은 유엔에서 회의를 하면 안보리 관련자들끼리 회의해서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 가지고 중국까지 가서 5시간이나 논의했다. 뭔가 이것도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네. 이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북한 핵실험에 대한 책임을 중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좀 일종의 책임 전가용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여전히 미국의 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북한하고 만나야죠.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북한하고 안 만나고 중국하고 만나냐는 거예요. 존 케리가 북한하고 만나야죠. 그래서 그러네. 협상을 맞아. 해야죠. 네. 근데 왜 엉뚱하게 중국을 만납니까? 중국을 만나는 거는 중국 너희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아까 제가 또 이혜영 교수님이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제재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가가지고 5시간이나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 제재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고 있다 함으로써 국내적인 메시지가 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한다면은 네. 그것에 대해서는 중국 책임이다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죠. 대중국 견제용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중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2009년도에 4월 5일 날 북한이 이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첫 번째로 한 말이 중국 책임론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랬고요. 그리고 네. 미국의 여론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발사하면은 왜 중국은 그것에 대해서 방치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을 압박을 해서 너희들이 중국이 이 압박을 받기 싫으면은 네. 너희들이 북한을 그렇게 하지 말게 해라고 말하는 건데 네. 구조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에게 압력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켜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발목을 조금 더 많이 잡는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를 높이려는 그런 국제정치적인 의도도 또 다른 국내적인 메시지 용 말고 다른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다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청취자들 또 시청자들께 드리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게 미국의 대선이 있고 미국 대선 공화당 압박을 공세를 막기 위한 국내 정치용 메시지 관리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큰 틀에서 보자면 세계 국제 정치에서 두 강대국,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켜서 아시아 정책 전반을 핸들링하려는 이런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듣고 보니까요, 어떤 애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걔 친구를 자꾸 불러가지고, 야, 너 왜, 쟤왜 저러는지 걔한테 자꾸 그 엉뚱한 애한테 묻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안 그랬는데요. 계속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코리아 연구원에 가서 네. 뭔 지금 잘못을 해서 사고를 쳤어요. 네. 그런데 이혜인 교수님이 자꾸 장윤선 기자한테 아니 김창수 좀 코리아 연구원에서 사고 못 치게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하고 제가 코리아 연구원에서 일하는 거하고 장윤선 기자하고 뭔 무슨 상관이 상관이신가? 있습니까? 맞아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네. 불쾌할 것 같아요. 아니, 사고는 우리가 쳤는데 왜 중국한테 그러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우리한테 해라. 그렇죠. 북미 대화 열자. 그럼 네. 내가 상세하게 얘기해 그렇죠. 줄게. 에? 우리가 왜 했는지. 이영 교수님, 장윤선 기자한테 따지 말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아, 정말 적확한 비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중국이요,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이 이른바 말씀하신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게 왜 우리 책임이냐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수소폭탄 실험을 하라고 시키기를 했습니까? 뭘 도움을 줬습니까? 우리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글쎄, 그거는 뭐 저기 중국 쪽도 그렇고 네. 중국의 외교, 러시아 외교가에서 아니 왜 우리 보고 그러냐, 너희들 북미 간의 대화로 풀어라 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네. 아 싫어, 싫어, 난 싫단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얼토당토 않고 맥락도 없는 오자 회담을 불쑥 꺼내 가지고 그래. 북한 빼고 5명이 만나자.
그러면은 아니.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 아니 왜 만나는데 쟤 빼고 쟤 사고치는 쟤인데 에에. 분부진 뭐가 맥락도 없고 철학은 당연히 처음부터 없었고 그렇게 본다면 전략도 없고 개념도 없고 이런 상황이야 지금 우리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게 네. 근데 당장 어떤 뭐 재벌들 이익은 지켜야 되겠고 중국에서의 네.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냥 툭 던진 게 사드 어쩌저 하니까 중국이 당장 네. 너희들 각오해라 당장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니 우리가 경제가 좋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무역 의존도의 5분의 1이 중국이에요. 20%가 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들끄덕해버리면은 중국도 당이 크죠. 네. 그런데 우리한테 치명타입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어쨌든 네. 노력을 대처를 취했는데 네. 그거 한 방에 다 말아먹을 수 있는 게 싸던데 왜 그걸 불쑥 꺼내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지금 설 열받으려고 하는 중국에다가 네. 그뭐 뒤통수 때리듯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필요가 아닌 거죠. 뭐 전략적인 접근 혹은 중장기적인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네. 않고 그냥 불쑥불쑥 내밀어 버리니까 사드도 그렇고 오자회담 카드도 그렇고 원래 그 역사적 기원에서 본 말이죠. 육자회담 그 자체가 네. 원래 반북한이에요. 북미 대화하다가 보니까 미국이 자기 패스를 안 끌려오잖아요. 북한이 왜 끌려간 네.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보쌈하듯이 씌워서 북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 끌어들인 거예요. 숟가락 올리라고. 이게 원래 역사적 기원에서 보자면 육자회담 기원인데 네. 출발부터 반북한이죠. 북한 고립작전의 일환이었어요, 원래는. 그게 본질이 그런데 그 육자회담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북한 빼고 하자면은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아래 위가 뭔지 뭔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러니까 던져보고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참 왜냐, 걱정. 유교라고 하는 것도 구조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육자회담도 똑같아요. 육자회담 자기 내적인 컨텍스트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각국에서 육자회담을 담당하는 이 핵심 책임자들은 네. 그 맥락에서 그 역사에서 육자회담을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 이제 처음부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만든 뜻인데 네, 육자 예. 이게 그당 각국의 그 담당자들 다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컨텍스트와 구조라고 하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힘의 관계, 네. 동아시아에서 육자 사이의 힘의 관계, 남북한 관계, 북미 관계 이런 네. 것들이 이런 컨텍스트가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컨텍스트가 텍스트가 그렇죠. 예. 구조라고 하는 텍스트가 그게 예. 올려져 있는 이런 모양인데 네. 이거는 맥락도 없고 텍스트도 없는 족보 없는 그런 개념 없는 그런 정책을 불쑥불쑥 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황당한 거예요. 예. 심지어 육자회담 할때 그러지 말고 당사국 간 협의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러시아 아니 일본하고 러시아가 계속 자꾸 이상한 자국 이익만 얘기를 해서 그럼 다 빼고 사자회담으로 축소해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난데없이 당사자인 북한 빼고 얘기를 하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육자회담이 출발된 게 네. 미국이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북한과 협상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요, 네. 한국전쟁 휴전협상을 할 때도 당시에 이제 협상했던 사람이 쓴그 협상 기록이 책으로 출판됐는데요. 네. 그걸 보면은 북한 애들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말 가지고 말로 따지고 들고 막 문구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고 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북한하고 협상하는 북한은 거는. 디테일이 강하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북한하고 직접 협상을 피하고 또 직접 협상하면 미국이 책임져야 될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육자회담을 하자고 이제 부시 정부 때 그렇게 한 거였죠. 예,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우리는 네. 그래서 그거는 다섯 개 국가가 북한을 포위하기 위한 그러니까 육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북한을 다섯 개 국가가 고립 포위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구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압박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렇게 다섯 마리의 고양이가
아까 북한을 이제 압박하자 그렇게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쥐도 공주에 몰면 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지 말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시 대통령이 아 괜찮다. 우리는 고양이가 5마리다. 그러니까 5마리가 이렇게 한 마리 쥐를 몰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첫 번째 물리는 거는 우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이거 먼저 물리는 건 우릴 수밖에 그렇죠. 그렇기 없죠.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에피소드에서 알수 있듯이 원래 미국이 육자회담이라는 틀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이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육자회담인데 지금 와서 갑자기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오이자회담 이야기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중국은 바로 거부했고 미국은 또 직접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뭐 마치 인정해 준다 하면서 또 이제 대처놓고.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체 왜냐 그러는데 중국은 이핵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보냐면은 북한의 잘못된 안보관과 그다음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이두 가지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예, 입장에서요. 중국이 황구시보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잘못된 안보관이라는 것은 핵에 의존해야만이 자신들의 안보가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북한의 잘못된 안보관이다. 황구시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본질적인 것은 다른 측면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펼치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펼치지 말고 그리고 북한이 적대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은 핵에 의존한 것이 않고도 살수 있다는 그런 북한의 안보관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북한 핵 문제를 푸는 거다고 중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핵 문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중국이 할 일은 별로 없죠. 정작 해야 될 거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북한 중국한테만 뭐라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황당한 일이고 중국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도 갑갑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정부 이야기하는 것은 핵 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그 정책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미국에게 적대시 정책 포기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어라. 이게 지금 중국의 입장입니다. 근데 중국의 이런 입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핵무기 확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염려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은 핵과 달러에 의해 가지고 미국의 패권적 세계 질서가 지금까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핵 보유 국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 보유 국가라는 거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NPT 안에는 다섯 개 국가가 핵 보유 국가입니다. 그런데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도 지금 핵 보유 국가거든요. 그건 왜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이 핵 보유 국가가 됐는가? 그건 그들이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미국은 인도하고 핵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협정에 의한 핵 보유 국가가 됩니다. 그런 대중국 견제와 대테러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인도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는 것이죠. 협정에 의한 핵 보유 국가입니다. 인도는. 근데 파키스탄은 대테러 전쟁 수행을 위해서 미국이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묵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묵인에 의한 핵 보유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핵을 가지고 있네, 뭐 또는 뭐 핵을 실험했네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 국가입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저는 이스라엘은 그래서 모태 핵 보유 국가다. 못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 국가 지위를 만들어 주는 것도 미국입니다. 그러면 그핵 보유 국가들은 핵에 대해서 실험을 자유롭게 할수 있고, 그리고 핵을 실험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 폐기해라, 뭐 또는 뭐 제재한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핵 보유 국가를 인정해 주는 것도 또핵 실험하면은 제재하는 것도 전부 다 미국이 한다는 것이죠. 그 중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너네들 핵 보유 국가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말하는 이유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실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염려한 나라는 미국이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핵을 폐기하든지 핵 보유 국가 인정을 해주든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할 나라는 미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미국이 정작 북한하고 노력은 하지 않고 중국 꾸준히 탓을. 중국만 탓하느냐? 이래서 중국이 열받는다. 지금 이겁니다. 그렇군요. 아, 너무 쉽게 정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와. 오자 회담 나오면서 제가 놓쳐서는 안될 대목이 하나 있던데 그게 확실한 추정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어디 언론에 잠깐 비치던데 아마 청와대 백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 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사회상에서의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 문제, 미사일 문제. 북한 문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
네. 그래서 이번에 5자회담을 제안하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런 수를 이게 무슨 소리야? 네. 더 이상 자세한 그게 없어서 제가 추측을 그만 뒀는데. 네네.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로 다루겠다는 이유는 그 네오콘 컨텍스트입니다. 네오콘 컨텍스트. 네오콘. 북 자체를 없애겠다는 이야기죠. 그분들이 북한 문제로 이제 북핵 문제를 바라보자고 한 건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당시의 맥락은 없애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북 그 정권 교체론이죠. 예. 그 당시에 체인지, 레짐 체인지. 레짐 체인지. 예. 그 론에서 나온 게 북한 문제론인데 뜬금없이 오자회담에서 그게 왜 튀어나올까? 누가 이런 이야기들을 입력시켰을까? 대통령한테. 네. 그래서 저 그 이 큰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궁금을 했어요, 사실은. 아무튼 얼핏 나오더니 그 다음에 자취를 감췄는데. 네. 분명히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이제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 차원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 맥락인데 왜냐하면 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이거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오래전 나왔지만 안 된 실패한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래서 20년 전부터 북한은 망한다고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네. 안 망한 게 이제 무너뜨리겠다고 한 게 네오콘들이고 또 실패했거든요. 네. 이제 또다시 무슨 북한 문제 차원에 접근하기도 이야기 나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언뜻 스치더만.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네오콘의 시대는 가고 오바마의 시대가 왔는데 우리는 또 왜 다시 네오콘의 맥락을 가지고 외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지적해 주실 거 있으면. 예, 조금 최근에 변화가 그러니까 이영 교수님이 굉장히 날카롭게 그거를 지적하셨는데요. 네. 최근에 변화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통일이 되면 해결된다. 이제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라든가 또는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또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나가면서 이것들이 축적되어지면서 그 결과로서 통일이 나타나는 건데 갑자기 뭐 통일이 되면 다 된다는 식의 통일 만능주의적인 발언을 박근혜 대통령이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말이 막 달라졌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영 교수님이 지적하신 게 북핵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북한 문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저 코리아 연구원 예를 들어볼게요. 네, 코리아 연구원. 네, 코리아 연구원의 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코리아 네. 연구원 내에서 아무것도 지금 못 마시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자는 건데 지금 그 실제 그거는 예,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가상입니다. 예, 가상 못 마시게 돼 했는데 제가 막 목이 마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맥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코리아 연구원의 음주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제 코리아 연구원에서 그러면은 내가 맥주 마시는 게 안 되면은 대신에 뭐 차를 마시게 해달라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럼 차를 마시게 하든지 커피를 마시게 하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갑자기 코리아 연구원 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리아 연구원의 문제가 이제 코리아 연구원을 폐쇄해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는 거기서 어떤 음료를 마실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네. 그것을 코리아 연구원의 문을 닫느냐 마느냐 문제로 접근해버린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네.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육자회담을 통해서 4자 당사국 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네. 평화체제 이런 것들을 논의해 나가면서 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지원과 협력, 네. 수교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북한의 핵을 단계적으로 폐기해 나가는 네. 그 어떤 그동안에 합의했던 것과 크게 벗어나는 그런 해법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왕이 부장이 오히려 더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북핵 해결의 3대 원칙 네. 보셨잖아요. 예, 예. 네. 그 이제 중국의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네. 대화 협상 대화 이런 게 있는데. 네. 근데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경우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실제로 그런 접근에 대해서 미국이
뭐 답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미국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북한의 적절한 위협을 자신들의 외교적 카드로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대중국 견제용으로.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영 교수님 말씀대로 네오콘식 접근 방법이 된다면은 한반도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은 현재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는데 북핵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로 북한 체제 전환 문제로 접근한다면은 당연히 중국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해법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중국에서 북핵 그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이것 말고는 길이 없다. 이게 사실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정부가 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 노선을 고수하고 고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푼다. 그리고 종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라는 이 3대 원칙을 우리 정부가 표방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자.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핵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 얘기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한게꽤 오래됐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여러분 내일 통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발언을 한게 공개가 돼서 또 논란이 됐어요. 도대체 내일 통일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응? 북한이 곧 망할 수도 있다. 북한 붕괴론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걸로 통일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수차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북핵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답이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캐리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스피디하게 좀그 컴팩트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중국에 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제재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이 대북 경제 제재에는 북중 교역도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하고 교역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것도 중단해라 이런 요구를 한 셈인데 과연 이것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 FTA 전문가시고 경제 전문가도 하고 계신데요. 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안 되죠. 너무 쉽다. 안 되죠. 왜안될 일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죠. 왜안될 일을 요구해가지고 이제 안 하겠다 이거죠.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우리나라하고 웬만한 그 대기업 정도밖에 안 되죠. 한 100억 달러. 그중에 거의 90%가 대중무역이에요. 중국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100억 달러를 딱그이 가둬버린 순간 북한은 그야말로 이제는 행사 기로에서는 혹은 아니면 또 러시아 쪽으로 뭐 활로를 열겠지만 당장 그 정도 규모로 도달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때문에 이거는 중국으로 봤을 때 이게 중국이 오히려 민생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때문에 민생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북한의 민생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우리는 저 북한 애들을 굶겨 죽여서라도 중국 너희들이 쟤들을 제재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참 앞뒤가 바뀌어도 많이 바뀐 이야기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설사 한 100억 달러 규모라 하더라도 거기에 이 목매고 있는 그 중국 인민들이 몇 명이겠어요? 몇억입니다. 그거를 또 무시할까 할수 있을까요? 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 하는 이야기는 중국으로서 당연히 안할 거라고 하는 걸 연두에 두고 제안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죠. 김창수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캐리 장관이 이야기한 게 북중 무역을 폐쇄해라는 거하고 원유거래 중단해라 뭐 이런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원유 중단, 식량 지원도 금지해라. 석탄 광물 수입도 금지해라. 금융 거래도 중지해라. 선박 관련된 입출항 이것도 금지해라. 그러니까 중국의 민항기가 중국 영공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못하게 해라. 근데 이런 게 되면은 뭐 북한에 굉장히 많은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과거에 이제 2000년대에도 북중 그 원유 수송로 파이프라인을 중국이 잠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혹시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중 간에 이제 중국 외교장관하고 했던 논의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중국 외교장관에게 이거 제재하는 거냐, 원유. 그렇게 네. 이야기했더니 중국 외교장관이 대국은 그렇게 외교하지 않는다. 대국은 그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버렸답니다. 그리고 이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뭐 완전 소국됐네, 우리는. 아, 그리고 진짜 창피해. 북중 경제 그 거래 관계에서는요, 북한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북중 접경지대에 있는 많은 중국 도시라든가 이런 데들이 북중 경제 무역에 자신들의 경제 발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재라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인도적 활동이라든가 또는 그 중국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게 제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라는 일반적인 그런 원칙이 더군다는 것이고요. 아니, 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제재하면은 북한이 시리아가 돼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내전 상태, 내란 상태, 혼란 상태에 빠져들면서 대량 난민이 발생하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해결 못 한다는 거를,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뻔한 거고, 그런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본다면 중국이 북한 인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중국이 말 그대로 대국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안 받아들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미국 캐리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마 캐리 장관도 속으로 찔끔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국으로서 이래도 되나? 내가 양심에 참 걸리는구나. 속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 분석했던 그런 미국의 국내 정치적 메시지용과 그다음에 국제 정치 차원에서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중국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캐리 장관의 꼼수 외교죠. 아니 근데 그존 캐리라는 사람은 나름 그 괜찮은 사람 그렇죠. 아니에요? 예?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예? 나름 그 미국에서 진보 노선을 걷고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정치인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캐리 장관하고 캐리 장관 보좌관하고 몇번 만나서 이런 문제에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캐리 장관은 베트남 전쟁 그 전쟁 포로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6년간인가 베트남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국교정상을 하는데 존 캐리가 상원 의원이었죠. 네.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매사추세츠주 출신인데 매사추세츠주가 또 미국에서 나름 진보적인 데고요. 그래서 존 캐리는 미국 민주당에서는 상당한 지식이 있는 엘리트 상원 의원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리고 네. 반전 이런 입장은 분명하고 네. 상원 의원이었던 시절에 외교위원장이었습니다. 상원 네. 외교위원장을 하면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데 자신이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관계 개선에 앞장섰던 것처럼 네. 북한하고 관계 개선에서도 앞장서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슬러서 조금만 몇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2013년도에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유엔 제재가 됐을 때 네. 그때 북한이 막몇 달간 2월, 3월, 4월 달막 내내 서울 불바다니 뭐니 막 맞아요. 쌩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진정시킨 게 캐리 장관이 한국으로 왔어요. 4월 12일 날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하고 양자 또는 다자 회담을 할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의 그런 초강경 발언을 진압을 자제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캐리 장관이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미국의 대중 외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아시아 외교가 아시아 회기 정책 또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시아 회기 정책 핵심이 대중 외교인데 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 임기 말에 대중 외교가 그만큼 성과 없이 끝나는 것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초조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캐리 장관 그때 와가지고 통일시장에서 기름떡볶이 드셨잖아. 그렇죠. 맞아. 기름떡볶이 드시는 사진이 통일시장 가면 걸려 있어요. 저도 그 집에 우연히 갔다가 그러니까 봤어요. 사람들이 다그 집에서만 사 먹어요. 아, 여기가 존 캐리가 먹었던 기름떡볶이래 이러면서 다시 한번 오셔서 기름떡볶이 한번더 아니, 잡수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한반도 평화에 이제, 신경 좀 쓰시지. 그러니까 그게 공공 외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기름떡볶이 먹고 이런 거 잘하는데, 전 캐리 장관이 통일시장에서 기름떡볶이 먹었던 것처럼 북한 핵 문제 해결하려면은 요즘 북한에 장마당도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북한은 요즘 양당 체제다. 노동당하고 장마당하고 장마당하고. 양당 체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의 중요한 변화 아닙니까? 캐리 장관이 북한 가가지고 장마당 가가지고 떡볶이도 좀 먹으면서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직접 단판을 한번 해야지. 그래야지 베트남 전쟁 전쟁 그러니까요. 포로로서 북미 아니 베트남하고 관계 개선했던 캐리 장관의 그 면모를 살리고 자신의 외교 장관으로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그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그 잘못했던 오바마 정부가 외교에서 비교적 잘했는데 지금 대북 외교를 못하고 있으니까 네. 마지막 임기 때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제 뜻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안 움직이는지 아, 모르겠습니다. 캐리 장관에게 떡볶이를 허하죠. 예. 네. 아니, 근데 미국이인데 계속 세게 나가고 있어요. 뭐, 세컨더리 보이콧도 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북한하고 거래하는 다른 나라, 국가나 기업, 뭐, 이런 것들도 다, 제재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꾸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사실 이 동네에서 안 먹힐 것 같아요. 두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미국이 계속 이래봐야, 결국 이게 안 먹히는 전략 같은데, 참, 풀리지 않는 정책의 자국의 성과, 오바마 성과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애써봐야 소용없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아무도 그렇다고 해야죠. 답변을 안 하시네. 예, 아이,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실 오늘 저희가 사드 문제도 좀 짚어보고, 특히 또 이제, 일본의 자민당에서 소녀상을 치워라. 라고 결의안을 낸거 이거 등등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저희가 더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얘기만 잠깐 하죠. 자민당 결의안에 대해서만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글쎄요, 뭐, 자민당이 그런 결의안이 하더라도, 뭐, 어떤 외교에 대한 구속력이 전혀 없는 대내용이죠. 대내용이고, 동시에, 그만큼 소녀상이 일본 외교의 그 위신, 프레스티지, 위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그 뒤집어 이야기하면 소녀상은 철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왜? 상대방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의 성의 있는 해결, 제대로 된 해결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소녀상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거를 오히려 우리한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어떤 그 이벤트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네, 김창수 원장님. 예,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대인 학살한 현장을 방문하면 할수록 독일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소녀상은 일본의 안녕과 위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소녀상은 일본이 과거에 일본의 잘못된 그런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소녀상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일본의 국가의 체면과 권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지금 이 순간에도 소녀상을 24시간 이 염동설 안에 비닐 한장 덮고 지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 청년들을 수사하고 또 정대 그 24년, 25년간 할머니들과 함께 명예회복, 사과 보상을 위해서 싸운 정대협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저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